박근혜 대통령은 사표가 수리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후임으로 윤두현 YTN 플러스 대표이사 겸 사장을 내정했습니다. 오랜 언론인 생활을 통해 균형감 있는 사고와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발휘해온 분입니다. 사병계좌 관련해서 그 2010년 3월 말경에 이제 우리 내부 지역원들 상대로 해서 집회 시 가지 잘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.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경찰 이 조직 차원에서라도 상당히 좀 데미지를 입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후회를 안겠습니까? 그리고 진심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유족 함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그런 생각 항상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. 저는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지금 현 시점은 가장 깨끗한 국가기관 중에 하나라고 확신을 합니다.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잘해왔습니까? 결코 위축되고 주눅들지 말고 지난 1년 반 동안 해왔던 그런 경찰개혁의 고삐를 조금 더 늦추지 말고 계속 이어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여러분들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. 균형감 있는 사고와 날카로운 분석 능력